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트 모바일 익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네, 오늘은 30대 중반의 환자분이고, 우리가 타입을 1부터 7까지 나눌 때 한 4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. 보통 N자보다는 약간 더 심하게 진행이 되신 분이었고, 이분을 맥스 5천 수술을 하셔서 한 4,500만 정도 싣고, 전후사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전사진을 보시면, 네, N자가 좀 많이 올라가 있고, 요 두정부의 요 이마 길이도 상당히 길어서, 보통 여기 많이 낮추진 않거든요. 우리 환자분은 워낙 넓기 때문에 1cm 정도를 낮추고 M자를 심고 그 위쪽에 밀도 떨어진 걸 메꾸는 수술을 했습니다. 요 맥스 5000 수술은 4000모 이상을 심고 싶을 때 우리가 통계를 내서 요 길이와 너비에 있는 모든 모발을 심는 걸 말씀드리는데, 통상적으로 한 4200모 정도의 평균이 됩니다만, 우리 환자분은 뒷머리 밀도가 좋아가지고 4500모 정도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. 모발이식의 비용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, 과거에는 뭐 500만원, 600만원이 기본이었는데, 보통 3000모 정도를 심을 때는 한 290만원 정도로 맥스 4000 수술을 하시면 되겠고, 우리 환자분처럼 4000모 이상이 필요하다, 이때 맥스 5000 수술을 하시는데 이때는 한 390만원 정도 비용을 저희 병원에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약도 계속 먹고 있고, 그 다음에 직업적인 스트레스는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. 4500모 정도를 심은 뒤에 사진을 보시면, 예, 요 M자가 잘 메꿔져 있고, 그 다음에 아까 요 1cm 낮춘데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잘된 수술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이렇게 심은 것처럼 굵거나, 아니면 그 눈에 가보면 왜 몇 개씩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, 눈에. 근데 지금처럼 하나씩 이렇게 앞쪽이 잘 배열이 된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, 뭐 누가 봐도 뭐 모발 이식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요즘은 20대, 30대, 40대까지도 M자가 좀 깊이 파인 경우에, 그 다음에 이마도 약간 낮춰야 되는 경우에는 맥스 4000을 할까 맥스 5000을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래도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심는 게 맞을 것 같고, 지금 우리 환자분은 이마를 낮추는데 거기 머리카락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맥스 5000 수술을 해서 4500모 정도를 심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